안녕하세요. 유진상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육합 중 인과 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해는 호랑이 인자, 인과 돼지해는 합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합이라고 합니다. 합을 해서 오행상 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가장 좀 헷갈리는 게 이게 합을 하면서 수생목해서 육합 중에서 생합이라 그랬습니다. 생을 하면서 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가 수생목을 하면서 해는 수니까 수생목을 하면서 목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생을 해주는데 왜 이 인과 해가 파작용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도 보는가? 이게 가장 좀 헷갈립니다. 다른 부분 좀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왜 이가 인과 해가 합을 했을 때 그냥 오행상 목으로 변하는데 왜 이렇게 좋게 변하면서 그 반대에 파괴하는가? 파괴할 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상담하고 분석하다 보면 가장 제가 이것도 초창기에 헷갈렸던 부분이 인과 해의 합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인과 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대운에서 만약에 해를 가지고 있는데 인대운이 들어온다. 반대로 인을 가지고 있는데 해대운이 들어온다. 이 관계를 갖고 좀 설명하면 이 사주에서 파라는 것을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해는 해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좀 차갑다, 한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 차가운 성질로 얘는 봄에 따뜻한 성질, 소생,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활동적으로 일어난 시기인데 얘는 봄이고 얘는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다. 봄이 시작이 되는 시기고 얘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 오행복이 이 해를 돼지를 잘못 만나게 된다면 꽁꽁 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은 얘가 파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인월입니다. 인월. 인월에 태어났는데 대운에서 만약에 해대운이 들어왔다. 해라는 대운이 들어오면 얘도 해와 인이 합을 하면 목의 기운을 형성하는데 자, 목인데 얘 주변이 만약에 이민이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다 임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수의 기운 자체가 만약에 많다. 태어난 시간도 만약에 신시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 해가 들어오면은 한목이 이루어지는데 목을 이루는데 분명한 것은 아주 냉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냉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 합을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되냐? 파를 일어납니다. 파괴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악재를 만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인수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식신상관으로 그러니까 식상으로 변하니까 추진력, 배포, 배짱 어떤 행동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얘가 합을 해서 오행상 목이 형성이 됐으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에서 이런 경우 세월에서 일단 냉해져 있는데 냉하다는 것은 이 인목 자체를 꽃 피우기가 좀 힘들다. 그만큼 수고와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순탄한 것이 아니라 역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세운에서 화기가 있을 경우는 괜찮지만 금의 기운 자체가 될 때는 이때는 뭐냐? 악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세운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냐? 겨울의 기운입니다. 해.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월이니까. 근데 봄이 들어왔다는 건 일단 얘는 순행입니다. 얘는 봄에서 겨울로 뛴 것이고 얘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니까 뭔가 조금 순행, 순탄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도 인과 해가 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 줬는데 이 안에는 추운 냉한 기운에 따뜻한 기운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 한목 자체, 목 자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여기서도 만약에 임의 기운을 갖고 있다. 임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똑같이 임자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만약에 신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이 있다 했을 경우 금수가 많고 수의 기운이 많은데 여기도 금과 수가 많은데 똑같은 목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인이 돌아서 따뜻해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뭔가 순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합을 통해서 기합을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화기가 세운에서 들어오면 대발이라고 합니다. 대발. 아주 잘 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인과 해에 관계된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 합을 해가지고 목의 기운을 갖고 가는가 또 어떤 때 파작용이 이러는가 이런 경우는 파작용이라 이릅니다. 냉기가 너무 많아졌다. 합해서 냉기가 많아지니까 얘가 목 자체가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파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주 하나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 하나. 결혼에, 지금 결혼을 사는데 이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혼을 할 것 같냐? 저에게 그것을 질문한 사주입니다.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찌그락찌그락 해도 계속 살 사람이 있고, 아, 이건 진짜 이혼이구나.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갑자생입니다, 갑자생. 여기가 태어난 게 이민입니다. 이민 자체, 이민. 그리고 정묘 이렇게 나오네. 정묘, 태어난 날. 그 다음에 태안생 갑진입니다. 갑진. 자, 여기 임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임수. 그런데 대운에서 지금 여기는 병인, 여성분입니다. 병인, 을축, 갑자, 개해 이렇게 나옵니다. 개해. 1, 10일, 20일, 30일, 41일인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임술 이렇게 됩니다. 임술. 지금 31세에서 41세 이 사이에 현재 39세입니다. 39세. 39세 개해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해하고 인과 합을 하게 됩니다. 인의 합.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인의 합을 합니다. 이때로 목의 기운을 갖죠. 그런데 이때는 파작용이 일어나는가 좋은 합작용이 일어나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얘가 들어와서 파작용이 일어나는가 얘가 들어와서 합으로서 좋은 기운으로 가는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배우자 부분에서 질문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배우자 부분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질문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해가 들어오니까 인의 한복이 있습니다. 근데 합이 들어왔는데 이 묘월을 보니까 묘월이고 진, 자월이 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진, 수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습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습하고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습하고 냉한 기운을 쭉 가지고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와서 인의 합을 하면서 이 사주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병화마저도 위태해졌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사주에서 그냥 얘는 식신상관이 많으니까 식상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농후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만약에 태어난 달이 화기를 갖고 있다면 화를 갖고 있으면 과연 이혼을 한다고 볼 수 있냐? 이때는 이혼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습하고 냉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인의 합을 하면서 이게 배우자라는 거죠. 이게 배우자. 얘가 들어오면서 인과 합을 하고 목국이
식신상관이 말하면서 얘를 극하게 됩니다. 진이 해가 되면서 얘가 있는 것을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토를 파괴시키니까 개해 대운에서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언제 이혼이 되느냐 이제 봐줘야겠죠. 이혼이 되냐 안 되냐 이 사주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민년이걸 하겠죠. 내년 개멸년이겠죠. 갓진년이겠죠. 여기서 들어오는 이민년, 개멸년 하반기 양력으로 신유달에 2023년도 이때는 천하 없어도 신과 유가 들어온 시기에는 금목상전이 일어나면서 도저히 못 살게 할 것이다 하고 진년, 갓년 사이에 이 사이에 8, 9월부터 그 다음 사이에는 천하 없어도 이것은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혼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겠죠. 그래도 인숙에 병화가 있으니까 이 안에 이 토를 극할, 목에 토를 극하는 사이에 화기가 있으니까 통관을 시켜주니까 이때는 좀 그래도 산에 못 산에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개묘년, 그 다음에 16월, 이때부터는 이 사주는 성립이, 이혼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어느 시기에, 어느 달에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죠. 어느 시기에 정확하게 이용이 성립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주는 인과 해가 합을 했는데 이런 데는 파작용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사주를 감명하는데 흐트러 점이 없다,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합이 들어와서, 인의 합이 들어와서 좋은 경우로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인과 해가 합을 해가지고 파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파작용이 일어난다. 어느 자리에서? 배우자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때는 한번 마음껏 내질러봐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인과 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은 인과해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